자, 공업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업지 입지 선정. 자,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인데 또 최초의 이론이죠. 자, 알프레드 베버는 1909년입니다. 자, 이 1909년도에 공업 입지에 관하여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공업 입지론을 주장을 하죠. 자,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이말 그대로 비용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이론입니다. 자, 비용이 최소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베버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는 수송비, 뭐 노동비가 인건비인 임금이겠죠. 또 직접 이익인데 직접 이익 또는 직접역이라고 하는데 예? 직접은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 요인들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데 이 베버는 이 1909년 당시에는 독일의 주요 운송수단은 우마차다 보니까 이 수송비를 가장 중시적입니다. 그래서 이 베버는 뭐를 수송비를 가장 우리가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시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13회 시험에 출제했고, 이 수송비는 또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뭐에 대한 것에서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 그 지문은 또 우리가 21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원료와 제품 거기 C에 나오죠. 이 의의 C에 보면은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의 결정. 이 지문이 21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그 A에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것은 13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13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자, 이때 요거죠. 지금 노동비, 직접 이익과 같은 이 다른 생산 여건 이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 이 노동비나 직접 이익과 같은 다른 생산 여건이 일정하다면, 여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변화가 없다면은 최소의 제품의 생산과 판매, 그 B에 보면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의 뭐가 드는 지점,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우리는 공업이 입지된다. 이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우리는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우리는 베버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전제 조건인데, 여러분,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것은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자를 얘기해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자를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 베버의 이론은 하여튼 최소의 수송비가 드는 지점인데, 베버는 그 유명한 입지 삼각형이라는 모형을 만들어요. 자, 입지 삼각형 모형에서 이런 삼각형인데, 문제는 원료 산지는 두 군데, M1, M2. M1 원재료가 있는 장소, M2 원재료가 있는 장소고, M1 원재료의 무게를 X, M2 원재료의 무게를 Y. 이 시장인데, 이 제품의 이 무게를 우리는 중량을 Z라고 보고, 자, 공장은 어떻게 돼요? 삼각형 내부에 존재, 반드시 존재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거리를 A, M2 원재료가 공장되는 거리를 B. 여러분, 킬로미터는 다 생략.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것은 C. 뭐, 여러분, 이 킬로미터는 다 생략.
무게는 뭐죠? 엑스톤, 이것도 생략. 자, 톤 우리가 생략하는데, 자, 그러면은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을 해야 되니까 운송되는 비용은 얼마냐? 이 거리와 무게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A와 X를 곱해주면 이건 M1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그러면 M2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 거리에다가 M2 원재료 무게를 곱해주면 돼. 그럼 요두 개를 더해준 게 바로 뭐죠? M1, M2 두 원재료가 공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에 원재료 우리가 수송비를 말하고, 그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까지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에다가 제품의 무게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걸 더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제품 수송비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수송비와 공장에서 시장까지 운송되는 제품 수송비를 더해준 이거 뭐죠? 총수송비. 예? 총수송비. 이렇게 다른 여건, 노동비나 직접 이익 같은 다른 여건의 일정, 하다, 변화가 없다면은 총수송비가 뭐가 되는지죠? 총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베버야. 그래서 베버는 우선 최소 수송비 지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최소 수송비 지점을 우선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비가 전략이 된다. 노동비. 그러면 이제 또 비교를 해야 돼. 또 노동비, 최소 노동비 지점. 비교를 해야겠죠. 최소 노동비 지점. 그리고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 자, 여러분, 공업이 직접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뭐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은 우리가 최대가 되는 지점. 예? 최대가 되는 지점. 또 비교를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송비 최소, 노동비 최소가 되는 것보다 직접 이익이 최대가 되면 직접 이익에 입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생산비가 드는 지점, 최소 생산비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이런 순서로 판단하면 돼요. 자, 관련해서 우리가 베버의 이론을 이런 순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버의 이론을 비판해요.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내쉬. 자, 내쉬는 이 시장이 확대되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 우리가 원추 모형을 우리가 공간 원추 모형을 가지고 주장을 하죠. 자, 이런 원추 모형이 나와요. 밑에는 원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죠? 중심지인 시장이겠죠. 자, 중심지인 시장이 요거는 뭐죠? 우리는 중심지에서 이 반지름은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중심지에서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자, 요 꼭지점에서 요 중심지까지 이 거리를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량인데 밑에 있는 원은 뭐죠? 밑에 있는 원은 상권의 범위예요. 상권의 범위. 시장 지역 상권의 범위인데, 자, 이 중심지에서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요. 자,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수요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요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수요량이 가장 많은 어디? 수요량이 가장 많은 어디에? 중심지인 시장에 공업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내쉬예요.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쉬의 이론이 나오고요. 자, 그럼 183페이지 보면 원료 지수가 나오는데, 자, 이 베버는, 또이 베버는, 베버는 원료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 뭐, 우리 보편 원료, 대표적으로 이 물과 같은 이러한 보편 원료는 우리는 수송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있거든요. 편제 또는 국지 원료,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는 수송비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배번은 원료를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로 나누면서 뭐를 설명하냐면 원료 지수를 설명합니다. 자, 원료 지수 M을 설명하는데 원료 지수 M은 이 편제 원료, 편제, 이 국지 원료의 중량 무게죠? 이 중량을 이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크다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죠?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은 어떤 형상? 제품의 중량보다 편제 원료의 중량이 커요. 그러면은 이 편제 원료를 시장까지 운송해와서 생산하면은 원재료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때는 어디에 입지해야 돼요?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돼. 그래서 원료가 있는 장소에 입지해야 됩니다.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이다. 자, 원료 지향형 입지 산업은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어떤 산업? 시멘트와 같은 산업. 시멘트, 뭐, 제련 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통조림 공업이라든지, 자, 원재료의 부패가 심한 산업, 통조림 공업이라든지, 또 원재료 운송비, 원재료 운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큰 산업, 또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M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편제 원료의 중량보다 제품의 중량이 크니까 원료 산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돼요. 소비진 시장에 입지를 해야 우리는 유리한 산업이죠. 시장 지향형 입지 산업인데 여기서는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죠. 자, 제품의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대표적으로 맥주나 이 청량 음료와 같은 이런 산업이 되겠고, 또 완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인 제빵 산업이라든지, 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또 원재료 운송비보다 시장 운송비가 많이 드는, 저 제품 운송비가 많이 드는 산업은 시장 지향형 입지인데, 요두 개가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우리가 보이죠, 보면은. 자, M이 1일 때는 우리는 수송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입지하든 관계가 없다. 뭐 항공기와 같은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이 집적. 자, 한 장소에 공업이 집중되는 형상인데 이 집적 지향형 산업이 있죠. 자, 집적 지향형 산업은 우리가 운송비의 비중은 적게 든다. 운송비의 비중은 적게 들고 이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계열화된 산업인 경우에 우리가 집적하는 거죠. 그래서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정보를 공동 이용하고 수송 배송을 공동으로 하면서 우리는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때 집적을 합니다. 대표적인 집적 지향형 산업, 대표적인 게뭐 여러분이 자동차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되겠죠. 자, 노동 지향형 산업은 미숙련공을 많이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를 해 유리한 산업으로서 의류, 뭐 섬유, 신발, 뭐 이런 산업이 되겠죠. 자, 이런 산업이고 이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있죠. 자,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은 얘기죠. 자, 여러분 제주도에서 우리는 배를 통해서 목포로 우린 귤을 가져와서 목포에서 귤을 생산해서 철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수송해요. 이 목포에서 수송수단이 바뀌어요.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이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 뭐라고 하냐?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적 지점, 적환 지점인데 수송수단이 바뀌는 이 지점에 공업이 입지하는 것이 수송비 절감폭이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걸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 또는 이적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IT 정보통신 산업처럼 양질의 고급 노동력을 활용하는 산업은 정통적 입지 요인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대도시 인근에 입지하는데 그래서 이런 산업을 탈족 산업이라고도 하죠. 탈족 산업. 자, 그런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그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85페이지로 오시면은 지역 경제 기반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 지역 경제 기반 분석에서 또 우리가 나오는 용어가 있죠. 자, 입지 개수란 용어가 나와요. 작년에 또 출제했는데 이게 뭐 3, 우리가 입지 개수란 용어를 보면요. 1호는 12회 시험과 15회 시험은 이론을 출제를 했어요. 이론을 출제했고, 16회, 18회, 21회, 또 작년 27회 시험에서는 뭐를 출제했느냐?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뭐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작년에도 계산 문제 출제했는데, 그래서 요즘 드물게 오래간만에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올해는 개념 정도만 확인을 좀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입지 개수, 입지상 또는 LQ라고 하거든요. 자, LQ라는 건 뭐죠? 자, 어떤 지역에, 여러분,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특정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입지계수, LQ라고 하죠. 그래서 분모는 전국,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특정 지역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분자는 특정 지역, 분모는 전국이에요. 그래서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여러분 고용자 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산업별 생산액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소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I 산업, I 산업은 제조업일 수도 있고, 부동산 산업일 수도 있고, 석유화학 산업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뭐 섬유 산업일 수도 있어요. I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 전체 산업, 자,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Z 지역의 I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이 값인데 여기서 LQ 이 Z 지역의 I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볼때 우선은 LQ가 1보다 크냐, LQ가 1보다 작으냐, LQ가 1보다 크냐 요거죠. 자, LQ가 1보다 크면은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커요. 이 전국보다 크다는 것은 결국은 Z 지역 I 산업에서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를 Z 지역 경계 바깥으로 수출해. 경계 바깥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뭐한다? 수출하는 기반 부문이 되는 산업, 기반, 기초가 되는 산업이 돼요. 자, LQ가 1보다 작으면은 Z 지역 전체 산업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거든요. 이때는 Z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판매를 하게 돼요. 수출을 못 해요. 수출을 하지 못하는 비기반 산업이 돼요. LQ가 1일 때는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LQ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봤는데, 자, LQ 관련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요 수식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표가 주어졌을 때이 수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것을 우선 시험에 네번 출제했어요. 이 표를 주어졌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수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드립니다. 요거 간단하죠, 수식. 자, 그리고 187페이지 보시면은 경제 기반 승수죠. 자, 여러분 어떤
어떤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반 부문의 산업이 성장을 해야 돼. 기반 부문의 산업의 성장이 비기반 부문의 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서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도모, 유도한다는 이론이 지역 경제 기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의 전체 총 고용 인구를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로 우리가 나눠주면은 우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총 고용 인구가 10만 명이다. 어떤 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는 10만 명인데 그 지역에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가 2만 명이다. 그럼 얼마 나오죠? 5가 되죠. 5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서 요 수식에서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어떤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이 경제 기반 승수에 뭐를 곱해주면 돼?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때 경제 기반 승수가 얼마다? 지금 문제에서 5로 구했잖아요. 그럼 2017년에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하면은 곱해주면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00명에서 1000명을 뺀 나머지 4000명은 비기반 산업에서 고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인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입지계 수가 중요해요. 두 용어 중에서. 경제 기반 승수는 우리 15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는데 이것보다는 우회 입지계 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도시 내부 우선 구조 성장 이론이 있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 성장 이론인데 시험에 19회 시험부터 출제해서 27회까지 우선 20회 시험 빼놓고 21회 시험 빼놓고 계속 우선 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6, 7번 출제를 했네요. 원래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 또 우선 올해 시험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최초 이론인데 여러분 튀넨 이제 우리 잠시 뒤에 배울 텐데 이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튀넨은 이 1826년에 이 고립국 이론을 전개시키죠. 이 폐쇄 경제인 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시장에서 우리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재배하는 작물을 여섯 가지로 보거든요. 튀넨. 그래서 이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여섯 가지 작물이 재배되면서 그 재배되는 작물 토지의 지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섯 가지 형태의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을 주장합니다. 이 여섯 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을 하죠. 여섯 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을 해요. 응용을 한데 어디? 요거는 농업이죠.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인데 이 농업 입지 이론을 어디에 적용한 거다? 도시 우리가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한 거죠.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1925년에 나타나. 거의 100년이 지난 우리가 25년에 이 버제스란 학자죠. 이 버제스란 학자에서 나타나는 동심원 이론입니다.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 버제스는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고요. 그래서 미국의 뭐를 대상으로?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일반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왜? 여러 도시를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도시만 분석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화에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 이거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인데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9회 시험에는요. 19회 시험은 동심원 이론의 내용이 주어져 있고, 내용 주어지고 누구 이론인가 출제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쉬웠던 문제죠, 19회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에 있어서의 형성을 이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자, 도시, 우리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돼. 접근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도시, 우리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최초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중심 업무 지구라고 그러냐?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일명 우리는 중심 업무 지구 CBD라고 해. CBD 중심 업무 지구. 자, 여기서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로 가는 핵심 도시예요. 그럼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요. 그래서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이걸 점의지대. 요 점의지대가 세번 출제했어요. 점의지대는 두 번째 동심원에 있다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심원에 있다. 시험에 세번 출제했어요. 점의지대.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이 나오고,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 위성 도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동심원 상으로 몇 개? 다섯 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인데, 그래서 버제스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자, 이것도 출제를 한번 했죠. 접근성도 낮아지고, 인구 밀도도 낮아지고, 범죄의 발생 빈도로 줄어들고, 질병도 적어지는 형상이 나타나죠. 외곽으로 갈수록. 자, 이 순서니까 최초니까 순서 기억을 하고요. 특히 점의지대가 두 번째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최초 이론 다섯 개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주지가 분화되죠. 여기서 적응하지 못해서 점의지를 밀려나잖아요. 이 거주지가 이제 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생태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거든요. 어떤 지역에 들어오는 걸 뭐죠? 이렇게 어떤 지역에 처음 들어오는 걸 침입이야. 침입을 하고 그 기존 원주민과 뭘 해줘야 돼? 경쟁을 하고 다른 이용 주체로 바뀌는 천이, 침입, 경쟁, 천이, 생태학적인 용어인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는 버제스의 동심원입니다. 문제는 이 동심원 상으로 확대가 되는데, 문제는 도로 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무시, 간과하고 있다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을 변형합니다. 자, 이 원, 이 동심원을 우리가 변형을 한 모형이 나타나죠. 이 원을 변형한 모형으로서 1939년에 나타난 이론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이건 하나의 도시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142개의 도시에서 상세한 주택 임대자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주택 분포 유형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것을 누구 이론?
토지 경제학자인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는 축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 호이트에 있어서의 선형 이론, 축 이론이죠. 축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축 이론인데, 그래서 23회 시험에 또 우리가 어떻게 돼? 또 박스에 내용을 묻고 누구 이론인가 또 물었죠. 그때도 상당히 쉽게 또 출제를 했습니다. 또 23회 시험에 또 박스를 이용한 선형 이론, 누구 이론 물었습니다. 19회와 비슷하게 출제했다는 얘기죠. 동시면 23회 시험에. 자, 그리고 호이트 관련해서는 호이트는 이 도시의 핵심 요거, 도시의 핵심은 하나죠.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방사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을 이렇게 띠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동질적인 토지용이 이렇게 도심, 동질적인 토지용이 이렇게 도심에서 시작이 돼서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는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 확대되는데 선, 형. 선은 부채꼴 선자입니다. 선은 부채꼴 성자고 형은 모양형자죠. 그래서 이 부채꼴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는 쇠기 형태라고도 하죠. 쇠기 형태, 웨지라고 한데 자, 23회는 요 쇠기 형태로 출제했죠. 그래서 이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는 부채꼴 모양, 쇠기 형태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인데 요 지문은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25회는요, 새 이론, 이제 한꺼번에 개념 물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19회 시험, 20회 시험, 22, 23, 24, 25, 26, 예? 우리가 물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중요합니다. 작년에 안 냈기 때문에 올해 중요하다. 자, 쇠기 형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에 있어서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관건은 이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지의 입지 선택 능력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호이트입니다. 그래서 호이트는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 인근에는 어떻게 돼? 소득이 예급보다 낮은 중급 주택 지역이 형성되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고급 주택 지역과 정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190 페이지에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191페이지에 5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죠. 5번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190페이지에 2번 지문 또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좀 주의해서 많이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판 191페이지 비판에 보면요, 이 주거지 입지에 있어서의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 지문 하나 좀 주의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동심원을 또이 동심원 이론인데 요두 이론은요, 두 이론 핵심이 하나거든요. 핵심이 하나인 뭐다? 단핵. 도시야. 핵심이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심원 이론을 또 수정 보완했어요. 자,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해서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창하면서 우리는 해리스 울만 1945년도에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 의해서 나타난 다 핵심 이론이죠. 이건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자, 이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유일한 핵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개 이상 되는 핵심으로 분리되면서 우리가
성장,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은 대도시나 거대 도시 설명에 적합하고 도시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도심과 부도심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다핵 발생 이유가 나오죠. 자, 다핵을 발생시키는 이유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활동에는 특정의 위치나 특수한 시설이 요구되면서 다핵이 형성되고, 또 도심에서는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심에 입지하지 못하고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죠. 이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고, 이세 번째는 뭐가 있냐? 동종. 요두세 번째 네 번째가 많이 출제했는데,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이죠. 이 동종의 활동에서는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하죠. 26회 시험에 또 출제해서 저희 2년 전에 직접 지향성이라고 하고, 다른 업종의 활동에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기는 어렵다. 입지적인 비양립성이 나타나죠. 자, 이네 가지 요인 잘 확인을 또 해두시면 되겠죠. 우리 출제위원 교재는 이세 학자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세 학자를 중심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95페이지 보시면은, 이 195페이지 보시면 고전적 지대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지대로서 토지의 임대차 형식으로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에서는, 자, 이 고전학파에서는 1776년에서 1870년, 거의 100년간의 이 시기인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농업 인클로즈 운동이 나타나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경제학자들은 이때 이 농업용 토지를 소작농이 빌려서 경작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얼마만큼의 지대를 주느냐, 이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농경지에 대한 지대 이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전학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있는데, 문제는 이때 이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하여 고찰한다.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하여 고찰하는데, 왜냐? 이 토지는 이 자연적으로 우리는 주어져,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는 죄와 를 말하고, 자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 기계를 말하기 때문에 기계 같은 건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되죠. 그래서 토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합니다.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에서 뭐를 뺀다? 이 자본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하죠. 총 생산에서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불하고 남은 잉여, 이 지불하고 남은 잉여가 바로 뭐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잉여가 지대인데,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잉여를 우리는 뭘로? 불로 소득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우리는 불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이 불로 소득을 적극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면서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는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생산물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라고 주장하죠. 자, 이 지문이 또 여러분이 24회 시험 또 정답 물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되는데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데이비드 리카도다.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데이비드 니카도 그러냐, 니카도. 자, 니카도인데, 니카도는 지대는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니까 생산물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에서 결정된다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게 24의 정답이었고, 니카도의 무슨 거죠? 차액 지대설이 나오는 게. 그래서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인데, 니카도는 이 지대의 발생 원인, 이것도 한세번 출제했어요. 지대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이 비옥한 토지 양은 한정돼 있다. 이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비옥한 토지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이죠. 비옥한 토지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그리고 토지에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은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일정한 어느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점점 줄어든다는 수화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죠. 요두 가지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고, 이 토지에 뭐가? 니카도는 토지에 이 비옥도의 차이,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가 결국은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니카도는 이 비옥도 차 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또 가지고 있고, 자, 또 봅니다. 비옥도가 동일하면 어떻게 돼? 토지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니카도는 왜 설명하지 못하냐? 토지에 있어서 뭐를 경시했기 때문에? 위치 문제를 경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니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둥지인데, 이 우둥지에서의 이 생산성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하는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가장 최자죠. 가장 열등지다. 그래서 이 최열등지를 니카도는 뭐라고 하냐? 한계지라고 해. 한계지. 그래서 니카도는 이 한계지를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입니다. 니카도는 이 한계지를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라고 해요.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그래서 이 한계지를 기준합니다. 왜?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한계지를 기준을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는 우둥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니카도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 한계지를 기준했을 때두 생산성의 이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차액지대설이라는 용어가 붙었죠. 차액지대는 결국 토지의 비옥도의 차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차액지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니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합니다.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니까 당연히 뭐가 없다? 우리는 이윤이 없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니까 이윤이 없잖아요. 이 이윤인 지대가 없죠. 그래서 니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죠.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그 지문도 우리 또 정답으로 한번 출제했었죠.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죠. 니카도 이론의 핵심입니다. 니카도는 또 19회 시험에
또 박스 주어졌죠. 또 박스 안에 내용을 주어주고 누구 이론인가? 19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시험에 또 여러분이 이 지대 이론은요, 매년 출제하는데 학자들의 견해거든요. 지금 학자들의 견해,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는데 지금 하나 배웠어요, 니카도. 그래서 또 지대 이론은 또 매년 출제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또 28회 시험에 출제가 되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학자들의 견해가 또 우리가 출제가 되는 또 중요한 부분. 시험에 지대 이론 출제를 했는데 우선 니카도 하나 배웠습니다.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 지뢰설 여러분 교재 196페이지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